황금말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창녕 지역에서 마늘밭에서 지금 농사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마늘이 상당히 큽니다. 가을에 상당히 많이 자란 형태의 마늘의 체형이다. 마늘이 아주 굵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잎을 보면 여기 한 장, 두 장, 석 장, 이쪽에 석장 말랐고 이쪽에도 한 장, 두 장, 석장 정도 말라 총 6장이 마르고 지금 살아있는 잎이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장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속도 지금 나오는데 이 마늘이 이렇게 체격이 크고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이식값이 여기가 낮습니다. 이렇게 해가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수분이 33.3%에 이시가 0.31, 온도 18도 6분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가을에 많이 자라면서 마늘이 비료를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봄에 마늘은 지금 현재 크기는 좋으나 비료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봄 추비에 상당히 많은 자주해서 비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봄 비료가 상당히 중요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가골은 빨리 되고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대만산 육쪽 마늘이 뒷줄에는 한골 심어져 있고 요 안두둑에서는 스페인산 마늘이 트랙터를 캐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져 있다. 둘, 넷, 여섯, 7골. 7골을 심었는데 가을에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량 이시가 났다. 그래서 봄 추비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봄 잠깨우기 추비를 시작해서 마늘에 비료를 얼마나 쓸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산량은 무기물 원소로 먹고 자란 양의 우리가 농산물 생산으로 봤을 때 생육에 필요한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뿌리를 많이 뻗쳐서 비료를 잘 먹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육에 맞는 계절에 맞는 이식값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가리가 너무 많으면 빨리 마늘이 자빠져진다. 자빠져질 때는 질소 부족에 의해서 가리에서 더워서 쓰러진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는 봄에 가을에 우리가 사용한 기비에서 지금 현재 봄에 먹고 살아야 될 비료가 어떻게 남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현재 마늘밭에 있는 허글 토양 기술자한테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마늘 추비에 임하는 것도 아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 재배되는 마늘 올해 작황이 좋습니다. 얼어 죽은 것도 지난 겨울에 비도 가을에 심을 때에도 토양 수분량이 맞아서 충분하게 잘 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마늘 종자가 있는 농가들은 다 밤마다 다꼭 심었고, 비가 많이 와서 땅을 다루지 못해서 못 심은 농장이 없고, 비가 와서 너무 지려서 늦게 심은 농장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충청도, 그리고 제주도. 전체 우리나라의 마늘 재배 면적, 작년보다 더 심어진 것 같다. 재작년보다. 그래서 지난해는 마늘 생산량이 겨울에 얼어 죽고 해서 적었고, 올해는 겨울에 동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을에 잘 심어서 지금 현재 작황도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가 좋다. 잘 자라고 있다. 그래서 봄 추비량도 앞으로 많이 하라고, 비료하는 방법을 다 방송했기 때문에 다들 비료를 잘해서 생산량이 우리가 늘어날 거로 예상한다. 그래서 고품질 다수화 그래서 우리가 국제 농산물보다 우리 농산물이 더 좋게끔 해야 우리의 국가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마늘 봄 잠깨우기 봄 비료 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지금 비로 해도 해가 없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가 작게 와도 올 때는 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헛골에 비를 뿌리 놓는 것은 전혀 해가 없다. 그래서 헛골에 비를 뿌려서 봄에 갈리기가 치올릴 때 흙에 비로 녹은 걸 치올리면 마늘 잎사이에 들어가서 뻥이 안 되기 때문에 헛골에 우리가 봄비가 작다 할 때는 헛골에다가 요소를 100평에 한 포씩 뿌려가지고 그걸 갈리기로서 비닐 위에 흙을 덮어줘라. 그럼 해가 없다. 그리고 갈리기에 흙 치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시 헛골에다가 요소를 반포씩 한 두 번 정도 해서 한 포 정도 뿌려놔라. 그 이후에도 5월달에도 4월달 5월달에도 까지도 5월 초순까지도 헛골에 비료를 100평에 한 포를 뿌릴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포를 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금 나누어서 반포씩 해서 헛골에 비료주는 것은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헛골에 마늘밭에 비료줬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락이 벼 심을 쓸 때 비료 과다 장애가 안 일어나더라. 그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봄 잠겨오기 연매십이 물 500리터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 둘 중에 2리터를 넣고 설탕을 얼음이 오는 시기에는 5kg, 얼음이 얼지 않으면 3kg, 그리고 영상의 기온이 되면 물 500에 1.5리터에 1.5kg의 설탕이 좋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마늘밭에서 황금말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